안녕하세요 여러분, 춘몽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키덜트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브이로그 말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말을 했었던 게 키덜트 컨텐츠였어요. 디즈니 굿즈를 리뷰하는 형식으로 하울하는 영상이 제첫 번째 영상이었고, 한동안 노래를 하느라 그런 걸 못했었죠. 아주 오랜만에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제1복권을 해봤어요. 신도림에 매나미 조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1복권 가차도 할수 있고 이런 데가 있다는 거를 제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제1복권이라는 거가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몰랐고, 뭔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 저기에 빠지면 나는 그냥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 용기를 내봐야겠어라고 하고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 다녀온 영상 잠깐 쏙 보시고 돌아오실까요? 와버렸다.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다 나간 거라는 거죠. 난 얘가 갖고 싶은 거고, 지금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나오면 정말 슬프겠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1복권 해볼게요. 곰돌이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I판이 있고 H판이 있어요. 아, 한번요? 이거 두 개 선택해주세요. 네. 정말 떨려요. F. F. 챙겨드릴게요. 네. 중독이다. 오지 E F 안녕 너 당근 먹고 뭐해? 너 귀여워라. 제발. 너무 귀엽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고, 오늘 다녀오자마자 작업실로 호다다다닥 와가지고 좀더 자세히 여러분들이랑 구경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신 대로 제가 정말 원했었던 거는 푸 A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고, 저의 운은 요 마지막에 뽑았던 가차에서 끝나버렸습니다. 한겨동 산리오 캐릭터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그냥 귀엽다 이런 느낌이고, 그나마 제일 누가 좋아? 라고 하면 쿠로미 조금 좋아해서, 여기 보면은 티슈 꽉이 쿠로미 꽉인데, 오히려 포차코, 캐로피 약간 못생긴 애들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귀염뽁짝하게 생긴 애들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한교동, 이름도 정말 멋없고 의미가 있는 거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오늘 다 쏟는 바람에 푸는 일단 제일 낮은 애들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키링 뽑은 게 이제 제일 가장 낮은 단계에 있었던 상품이었어요. 코끼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푸를 특히 좋아하는 게 푸의 코끼리들을 정말 좋아해요. 코끼리를 갖고 싶었는데 이건 랜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굿즈 컨텐츠를 많이 못 찍었던 이유는 자금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너무 많이 펼쳐놓으니까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 응? 저는 랜덤하게 이걸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귀엽잖아? 너무 좋아. 뭐야? 상탈 중인 푸.
너무 귀여운데요? 아무튼 요 키링이 나왔습니다. 어 귀엽네. 제가 너무 사실 집안을 다 장난감으로 해놨었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시진 않았다. 그래서 그걸 다 치워버리고 진짜 최소한만 남겨놓은 상태고 당분간은 좀 드리지 말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조금 마음이 헛헛해서 집착해서 모으는 그런 게 없지 않았거든요.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더 사모으던 시절이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금 안 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여기 우리 작업실에다가 쓸만한 것도 내일 복권으로 나오니 조금 투자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사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앱으로 짜잔 3개나 컵이 나와버렸습니다. 컵 종류가 5개가 있었는데 뽑고 나면 남는 것 중에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꺼내주셨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었던 푸 코끼리 중에 하나고요. 그 꿀 항아리를 막 먹는 꿈에 나오는 그런 코끼리거든요. 그리고 약간 도자기 재질이고 엄청 큰 컵은 아니죠. 약간 딱 이만큼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고 색깔도 아주 원색이고 예쁩니다. 다음 컵은 되게 포장이 겹겹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흑백? 이렇게 흑백으로 푸가 있고 What fun! 이라고 쓰여져 있는 컵입니다. 마지막 컵! 얌! 푸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 장 열면서 꿀 찾는 푸 있고 어 귀여워. 아씨 여기 예쁠 줄 알았으면 그냥 하나 더 해볼 걸 그랬나? 그 다음에 짠! 손수건 시리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그림들이 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림 종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지고 3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고른 건 요 코끼리예요. 곰돌이 푸 꿈에 나오는 코끼리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코끼리들이 주주주주주 있고 곰돌이 푸 있고 파란 색깔 손수건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을 때는 곰돌이 푸가 그 래빗 집에 갔다가 못 나와가지고 액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비운의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제가 이제 피규어로도 있는데 요거 골랐고 마지막으로는 요 액자 그림이 다양하게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로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쓸 수 있을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요거 두 개는 사장님이 챙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스누피인데 피규어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피넛 초코? 어? 초코 에그다! 대박! 초콜릿을 먹는 건가 봐요. 스누피도 진짜 귀여운 게 많... 짜자잔! 한번 먹어볼까요? 초코 에그 처음 봐요. 대박! 우와! 반으로 갈라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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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안은 쪽은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이고 이렇게 안에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작고 소중한 애들이 있네. 완전 피규어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건가 봐요. 제가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올릴게요. 슝 얍 짜란. 진짜 조그매요 그쵸.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사실 메나미 조조에서 산 거는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약간 피규어랑 닌텐도 게임팩 그리고 일본 OST C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쓱 구경하다가 아미보 카드를 발견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한창 유행했을 때 사보고 싶었었거든요. 아미보 카드를 저는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동물의 숲을 하고 있었고 동태기가 와서 안 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산리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아미보 카드까지 써가면서 편지를 해야 될까? 나는 이미 해피홈도 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샀었다가 근데 마침 딱 한 팩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나는 캐로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티! 우와! 마티도 너무 귀여운데! 마티 나왔어요. 릴라 나왔어요. 보너스 그림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캐로피가 나오고 릴라 그래도 마티가 나와서 기쁩니다. 은근히 정감이 가는 생김새인 것 같기도? 너무 자기 위로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아미보 카드까지 나왔고 동물의 숲에서 한번 이 친구들을 불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꾸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숲 공개도 하고 그런 약간 원대한 꿈이 있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거 까먹을 뻔했는데 이건 조 사장님 거거든요. 제가 한번 콘텐츠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빼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원래 어차피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니까 궁금하시다고 한번 사보시더라고요. 두 개씩이나. 이거는 동물의 숲 정발로 나왔었던 아미보 카드고요. 스피커. 숨겨야겠는데? 오! 이거는 좀 딜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릴라랑 바꿀 생각 없는데. 여우리, 샹펜, 그리고 스피커. 그러니까 이 맛에 계속 하게 되니까 이게 참 랜덤 뽑기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오! 완전 멋있게 생겼어. 시온, 전 독수리 좀 좋아하거든요. 시온이 나왔고. 대박. 뽑기 운이 좀 좋으신데? 잭슨. 대박인데? 잭슨 되게 인기 있는 동물이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면서도 조금 애증하는 깨빈이 나왔습니다. 귀여워. 깨빈. 태봉이랑 닮았어요. 사실 닮진 않았는데 아니랑 더 닮았나? 아무튼 동그라고 귀여운 건 다 내 친구들 같이 보인다는. 그래서 동물의 숲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저 완전 까먹은 거 있어요. 짜잔! 가차나 제이복권이 아니라 직접 구매한 알린 코스튬! 아 뭔가 까기 너무 아까운데 근데 너무 까야겠죠? 진짜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벅스라이프에 나오는 애벌레로 분장한 알린이에요. 이거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오이스터 키드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앨리스에 나오는 여기 제 문짝에 달려있는 저희 작업실 문짝에 얘네들이 달려있는데 이거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인형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짜 이만해가지고 안 사고 이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벅스라이프야. 어떡하지? 이건 진짜 시리즈로 갖고 싶은데? 아 뒤통수 봐요. 너무 귀여워. 약간 솔직히 이거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너무 플라스틱 재질이어가지고 이거 딱 보니까 망가지게 생겼구만. 하지만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애고 전시를 해놨다가 만약에 조금 용기가 생기면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걸 끊어버리고 그냥 더 튼튼한 애를 제가 사가지고 달고 다니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 친구까지 요게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했었던 애입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데 굿즈샵 놀러가가지고 이것저것 사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재밌는 굿즈샵 있거나 제가 가봤으면 좋겠는 곳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 한번 살펴보고 원하는 거 있으면 사오고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장난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